자, 전조 등의 배선 연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자, 전조 등의 배선의 연결은 항상 어떻게? 병렬 연결이지요. 병렬 연결. 그래서 하나가 나가더라도 나머지 하나의 전구를 쓸수 있다라고 했죠. 클러치 판, 클러치 디스크 점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페이싱의 리벳 깊이 판과 판 사이를 조립을 하는데 볼트노트 조립 안 한다 이제. 왜? 볼트노트 조립하게 되면 그만큼 부피를 많이 찾아야 하기 때문에 리벳이라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딱 붙여버리는 작업을 하고 이 리벳이 디스크 면보다 안쪽으로 들어간댔어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재질이 마찰면이 점점 마밀되면 마밀될수록 어떻게 마찰면이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리벳이 점점 바깥으로 나오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는 얘기지. 실제 뭐 리벳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표면이 닳아서 낮아진 거죠. 그래서 페이싱 리벳의 깊이를 잴 필요성이 있어요. 왜? 얼마만큼 마모가 됐는지 기준 척도가 될수 있으니까. 그리고 판이 옆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틀어졌는지도 봐줘야 되고요. 자, 토션 스프링, 뭐 쿠션 스프링, 비스틀린 코일 스프링 이런 스프링의 장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페이싱의 폭이라고 되어 있는데 페이싱의 폭은 이거예요. 마찰재가 있고 하나의 마찰재의 사이에 이 폭인데 이거는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거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보통 정면에서 마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면을 이루고 있는 부분 전체적으로 마찰이 되지 이폭 자체가 얇아지는 것은 아니죠. 이 페이싱의 폭, 이걸 생각하시면 안 돼.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마찰면과 마찰면을 어떻게 리벳을 해놨댔어요. 이렇게 리벳. 이거를 폭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얘는 뭐라고 봐야 된다? 두께라고 봐야 됩니다. 두께. 두께라고 봐야 되고, 이건 폭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입니다. 답을 4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0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디젤 엔진의 예열 장치에서 연소실 내 압축 공기를 직접 예열하는 장치를 뭐라고 하는데, 예열 플러그식. 이 예열 플러그식이 계기판에 연결이 되어 있죠. 예열 경고등, 요 돼지꼬리. 그래서 키 온 했을 때이 경고등이 꺼지고 나서 키를 딱 돌리면 시동이 한 방에 걸린다더라. 그 이유가 뭔데? 연소실 안에 있는 공기를 따뜻하게 달구어서 어떻게 착화 직후 착화 지연 기간이죠. 그래서 최대한 공기를 따뜻하게 착화 지연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작업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 3번. 자, 여기까지 해서 9회 모의고사 마무리가 되었고요. 자, 이제 마지막에 10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자가 위험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정차할 때까지 전체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이 전체 거리를 뭐라고 한다? 정지거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정지거리는 운전자가 위험 물체를 보고 브레이크 밟기 전까지를 공주거리.